닭가슴살이랑 프로틴 단백질 라니 먹어도 돼 이러면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그럼 난이지 나 설마 그거 한 입 안 주겠어? 응 아니 진짜 없어 한 번도 토끼주름, 창빈, 승민 와야지 냄새 맡고 와야지 미친 거 아니야? 야 과일에서 어떤 냄새 난다 그러냐 아... 그때 우리 둘이 했을 때 망했지 망했다고? 응 그때 망한 컨텐츠였지 왜? 어? 그때 네가 컨셉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내 기억은 너랑 그때 했을 때 토끼주름이 나한테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었어 나 그거 기억나는데 반창고 전 빼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와가지고 형이 승민아 먹어야 돼 우울 한 거밖에 기억 안 나 강아지들이 그러거든 은근 밀당을 한다 주인이랑 진짜? 응 왜? 무조건 주인 왔다고 막 이러지 않아 어 그래? 아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 근데 좀 밀당을 하는 강아지 느낌이 있는 거 같아 뭐 웃을 때 제일 강아지 같지 이렇게 웃을 때 아 그건 좀 멍청이 같고 왜 어쩌다가 대끼가 되었을까? 근데 대끼는 나랑 너무 닮았어 아, 저건 너무 똑같이 생겼지 저건 네. 진짜 디자인을 너무 그냥 완벽하게 해줬어 그러니까 여기 머리 요거 포인트까지 똑같아 넌 내가 뭐 대끼 같을 때가 있어? 대끼의 약간 현실화 이렇게 딱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사실 왜 대끼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딱 하나의 동물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어디에? 왜 굳이 대끼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디에? 아니 뭐 그건 상상의 자유에 맡기는 건데 돼지 토끼 중에 하나야? 어 형은 왜 되게 섞여 있다고 생각해? 토끼를 닮았다고 생각하나? 아니 행동이 좀 토끼 같나? 근데 뭐 되게 아니 뭐 당근을 왜... 좋아하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토끼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난 돼지를 아니. 닮았다고 생각도 안 해 아 그래? 어 나는 그건 좀 문제 조용히 해 뭐 통과 젤 맞아 진짜 딱 통과 젤이야 톰이 고양이죠 고양이 창빈 형이 톰이고 승민이가 도망 다녔었는데 어 맞아 요새는 김승민이 아주 창빈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 달랐어 맞아 걔가 톰이야 야야 뭐 아아 막 이러면서 맨날 오니까 아, 창빈 형이 도망 다니더라고 치명타를 이렇게 빡 찌르는 그 말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여기서 들어요 여기서 가끔 이렇게 넣을 때 있는데 가끔 딱 넣으면 이제 창빈 형이 갑자기 뿔 나잖아 그럼 바로 다시 어 미안해 내가 항상 이러잖아요 놀리다가도 이제 그 선을 정확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그게 더 얄미운 거 알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보통은 선을 딱 건드려 건드리면은 거기서 그냥 탁 터져버리면 나로서도 되게 시원하다 속이 물론 너 입장에서는 아 형 터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근데 적당히 막 긁어요 막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뒤에 모기 물렸어 근데 그 윗부분 모기 물린 그 윗부분만 살짝 긁히는 느낌? 그 밑에까지 안 긁히는 그 시원함이 없는 거지 약간 더 나빠 약간 조금 더 약오르는 느낌이긴 해 근데 너뿐만 아니라 공공연생 애들 다 그래 아 최근에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최근에 도시락 먹으면서 도시락 무슨 아 MD 촬영이었나? 아 맞아 도시락 먹다가 그것도 있었어 간만에 한번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제가 일단 제가 받아온 그 판에 도시락 판에 있는 밥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제 아 더 먹을까 말까 이러고 창민이 형이 딱 세 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불 안 잤어요 그래서 보다가 형 내가 하나만 먹어도 돼? 나 이거 뺏어 먹으면 할 거야 한 세 번 했거든요 진짜 장난이었어요 고기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 뺏어 먹어도 돼 이랬는데 겁나 배고팠나 봐요 아니 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찌질하잖아 누가 먹을 거 안 돼가지고 화난 것처럼 아니 근데 그날 형이 아침에 뭐가 있었나 봐 기분 안 좋은 게 아니야 너 그때 아침부터 계속 건드렸어 아니냐? 어, 그래? 응 천천히 조금씩 긁다가 그때 터진 거야 아 내가 긁었었어? 긁었어 너 아 그래 어쨌든 도시락 먹다가 그런 일이 있었긴 하거든? 근데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찌질하잖아 아 그 앞에 뭔가 그 깔려있긴 야 내가 설마 동생이 어? 고기를 먹겠다는데 내가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화난 것 같긴 하다 그 정인이랑 같이 이거 잔반 처리하러 가면서 내가 뭐 더 잘못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에이 뭐 그냥 그렇겠지 그래서 그냥 나도 신경 안 쓰고 말았거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연습할 때 이제 야 창민이 형 이제 막 그 소리 지르는 게 있잖아 막 톤이 높잖아 내가 틀리면 나는 내가 오! 오케이 야 정신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승민이가 틀리면 승민이가 막 때려쳐 멘탈 갑이잖아 맞아 그거지 이제 창빈이 형이 야 하면 승민이 내가 좀 귀엽잖아 난 뭐 부정은 아, 부정은 아 귀엽잖아 근데 내가 말. 좀 듬직하고 든든한 형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항상 아 그래 항상? 그러니까 그런 무게감 말고 그러니까 그 비꼬아서 하는 무게감 말고 진짜로 듬직하고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형으로 느껴졌을 때 아 그건 또 항상이 아니야?
그거 항상 듬직해요. 약간 그때 그 도시락 도시락 그 고기 하나 달라 그러는데 그거 세 번 얘기했다고 화냈을 때는 형 같았어? 아 그거는 뭐 형이 이제 그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뭐 아, 밥에 예민하거나 그런 거 있었었지. 밥에 예민하진 않아. 아 예민하지. 예민해.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형 배고프면 왜 데뀌겠냐 별명이. 제가 사실 형 배고프다 하면 제가 이제 주변에 안 가요. 야 뭐래. 아 먹고 있을 때. 맞아. 우리 새끼 또 먹어? 이러면서 맞아. 웃으면서 뭔지 알지? 계속 몸을 살짝 이렇게 맞아. 또 먹어? 장난치 그 국미 한 번. 빈도수를 봤을 때 시작은 항상 창빈이 형이 훨씬 많이 하긴 해. 맞아. 맞지? 뭔지 알지? 창빈이 형. 맞아, 모든 창빈이 것의 형이, 시작은 어, 창빈이 형인데 그걸 대받아쳐서 내가 좀 더 강해야 부딪히고 갑자기 화가 나. 아, 맞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창빈이 이미지가 이상해지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상해. 이상해 왜? 아, 이상해. 근데 우리 팀에 모두가 이상하니까. 이상할 순 없지. 어. 모두가 이상하진 않아. 그렇게 생각해. 동생들 공동연생 애들 중에서 제일 뭔가 의젓하다. 물론 가끔 약간 왜 이런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건 있지. 사람마다 그게 다 있지. 사람마다 나사 풀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것도 있어야지 사람이 진짜 인간미 있어 보이고 그렇다. 나 솔직히 스트레이키즈 하면서 마냥 의젓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스키지 못한다니까. 아, 맞는 말이야. 내가 약간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되게 깊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가끔 가다가 하면은 되게 간단 명료하게 답을 딱 내려줘. 내 얘기를 쭉 듣다가 씩 웃으면서 그딴 생각을 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나한테는 되게 고민 상당히 확실하게 되는 뭔가 아. 되게 진지한 대답이 아니고 그냥 킹덤 할 때 한창 그랬던 별거 아닌 답이지만 은근 되게 해결이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듬직하고 되게 든든한 것 같아. 둘이 진짜 반대야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잘 맞을까? 아,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말게 되면서 잘 맞아. 오 비유 잘한다. 아, 둘이 근데 진짜 그렇게 장난치는데도 되게 진지한 얘기 많이 한다? 둘이 있으면. 아 진짜? 되게 진지한 얘기 많이 해. 둘이 있는 거 네가 어떻게 알았어? 어? 너 이제 씩 너? 지켜보고 있는 거야? 너 뭐야 이거? 지켜보고 있는 거야? 설마 나도? 조심해. 개차기야 무서워. 나 스스로 성격 자체가 내 얘기를 그치. 그렇게 많이 안 해. 근데 은근 많이 한다. 난 요즘 들어 또 놀라. 밥 먹으면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잘 얘기를 안 해. 나? 응. 나는 요새 뭔가 고민이 없어. 그래. 나 한때 한창 엄청 했었잖아. 어. 막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게 반복적인 일상일 수도 있고. 뭐 준비하고 나오고 준비하고 나오고 패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되게 비슷할 때가 있었잖아. 특히 작년에 팬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요새는 막 생각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게 갑자기 너무 행복해지더라고. 그냥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게 갑자기 딱 회로 하나만 딱 트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그냥 뭐가 특별한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애들이랑 팬들을 옆에서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야. 아니야 그 의미가 딱 들리는 게 얼마 전에도 뭐 시상식 인터뷰에서 새해 목표 되게 거창하지 않게 막 얘기를 하잖아. 너가 아 저는 앞으로도 그냥 스트레이키즈에서 노래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직업 만족도로 해야 되나? 맞아. 그러니까 그 행복감이 좀 느껴지더라고. 근데 난 그게 있다. 그 동생들이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괜히 아 뭔가 책임감이 좀 무거워진다 해야 되나? 책임감을 좀 느끼게 돼. 뭘 되게 많이 찾으려고도 해봤고 뭔가 되게 이렇게 무료할 때도 있었단 말이야. 있지, 뭘 하면서 사람 당연히 되게 있지. 바쁜데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되게 행복 요소 중 하나야. 언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졌을까 이런 생각 되게 후회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인생 몇 번째야 지금? 어? 승민이랑 찬미 보일 때는 되게 확고한 J랑 P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승민이 형은 확실히 J인 게 진짜 다음 날에 계획을 다 짜놔. 아 근데 그걸 다 지켜? 어 다 지켜. 와 진짜? 창빈이 형이 피 같다고 느낀 게 그 은행을 가야 된대. 그냥 한 세 달 뒤에 갔어. 형 특이한 거는 운동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 거? 나도 그건 나 스스로한테 놀라워. 하루 종일 언제 운동하지 이 생각, 이 계획은 완전 그냥 뼛속까지 J예요. J. 내가 P잖아. 너 J잖아. 맞지? 나는 완전 J. 난 완전 P거든? 완전 즉흥적인 사람인데 운동에서는 딱 계획적인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 뭘 하다가 이렇게 운동을... 근데 이제 거기에 올해는 식단을 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까지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내 목표야.
나는 개인적으로 나 그때 플라잉 요가 했을 때 너의 그 복근의 근력에 대해서 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너 몸 되게 가볍거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무근이라고 하지 무근. 와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넌 코어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아니 이게 그 플랭크나 이런 강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쌤이 안 보였다니까 나. 이 형이 쌤이 돌아볼 수가 없었어. 이게. 아니 네가 못 일어나는 게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건 좀 웃기긴 했어. 그럼, 방송으로 보는데 내가 무슨 진짜 제가 구해주고 싶더라. 코어 운동을 시키고 싶어.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형 운동할 때는 운동 생각밖에 안 들어? 운동할 때? 오, 딴 생각하면 다치지. 운동할 때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은 것보다 아, 얘 끌고 와서 운동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있지. 아니 한이랑 같이 해요 요새 운동을? 한이가 요즘 좀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럼 나 필요 없겠네. 아, 필요 없지. 난 너 운동할 때 너가 제일 필요 없을걸?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사람은 나인 거야 운동할 때. 내가 운동할 때 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 그렇지. 승민이랑 승민 연습생 때 어땠었어? 기억나는 거 있냐 혹시? 둘은 그러니까 아예 접점이 없었어. 나 연습할 때 근데 둘이 같이 있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 둘이 데뷔하고 뭐랄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둘이 엮이게 된 게 많아졌어. 둘을 애초에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연습생 때. 둘이 같이 있는 걸 거의 못 봤어.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친해졌을 수도 있어. 승민이가 이제 노래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녹음 같은 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더 생기다 보니까 맞아. 이제 디렉을 보는 입장으로서 이제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친해졌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의 보컬적인 얘기 많이 한다? 그래?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늘었다? 막 이러면서 뭐 하냐? 어디 뭐 누구한테 배웠냐라는 소리까지 듣고 그 사람의 스승 선생님을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난 요즘 들어서도 많이 들었고 아, 진짜? 킹덤 할 때도 많이 들었고 너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온 걸 내가 알잖아. 정말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할 거잖아. 난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그걸 러브포엠 불렀을 때 우리가 사실 그때 경연이었잖아. 맞아. 사실 널 믿지만 괜히 난 그거야. 너가 못해도 돼. 근데 난 그게 있었어. 너가 못해도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있지만 너가 거기서 만약에 네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냈을 때 너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 상심이 엄청 클 거라는 걸 알아. 나도 그렇고 무대에서 내가 준비해왔던 거를 조금이라도 만족이 안 되면은 되게 아쉽잖아. 그치. 되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것 때문에 너 잘하길 바랬기도 했지.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난 눈물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운다는 그 감정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감정이 정말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때 그 노래의 그 가사 때문도 아니고 그냥 너가 그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좀 되게 감동적이었어 나한테는. 최고의 좋아? 최고의 칭찬이지. 아 칭찬이야? 와우 와우.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하지만 각 잡고 할 일은 없죠. 네 이렇게 하니까 좀 간지러워요 사실. 어 근데 나 그거 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표현이야. 표현. 아 그렇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표현을 안 하면은 얘가 나한테 미안한지도 모르고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 그냥 나 스스로 상상에 맡기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냐. 계속 표현을 하고 좋은 건 좋다. 싫으면 싫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오래가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최근에 더 크게 느꼈어. 나도 되게 무뚝뚝한 편이긴 하지만 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 중이야. 듣고 보니까 형이 뭔가 좋은 건 더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싫은 거는 딱 잘 어떤 상황에서건 그렇게 다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긴 하다. 항상 그냥 꾸준하게 그 형에 대한 그 스탠스가 확실하게 이렇게 가는 게 난 너무 멋있어. 저 형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했던 적 한 번도 없어. 진심이야? 아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형이 데뷔하고 처음으로 좀 뭔가 마음이 좀 심란하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었잖아 나한테. 슬쩍. 그래서 그때 난 속으로 엄청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그랬어? 야 씨.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항상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무난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 게 있는 것도 당연한 건데 형이 그런 게 있었더라도 동생들한테는 거의 얘기를 안 했겠지. 그러면 형도 되게 그냥 되게 든든한 형이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치. 근데 형이 그 정도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너니까 얘기한 거야 그거. 그게 있었을까 싶어서 최대한 근데 별거 없더라고. 그치? 얘기하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 얘기하고 나면 금방 그게 털어지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자체가 되게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고 살고 있어.
매 순간 되게 진짜 엄청 든든해. 뭐 팀 활동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항상 딱 중심 잡아주니까 형이 가운데서 진짜 뭐 부끄러울 게 없어 형이랑 뭐 같이 하면. 오케이 이런 얘기는 우리랑 안 어울려. 아 사진이나 찍어볼까? 아... 이것도 나랑 우리랑 안 어울려. 얘가 나랑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어 되게 청순하다. 투키즈룸 창빈 승민.